일본 시가현 히코네시에 있는 가와세역 앞 파출소에서 신입 경찰관인 19세 남성이 교육계였던 41세 상사를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지난 3월 말 같은 경찰서에서 같은 부서가 된이 남성과는 함께 근무를 한지 겨우 17일째였습니다. 사건이 발생한 4월 11일 저녁에는 둘만 근무하고 있었고 범인은 사무작업을 하고 있던 남성을 등 뒤에서 권총으로 머리와 등에 한 발씩 발사한 뒤 순찰차로 도주. 12일 오전 1시가 넘은 시각 아이쇼우초에 있는 길거리를 걷고 있다 붙잡혔다고 합니다. 이 남성은 당시 욕설을 퍼부어서 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경찰은 현재 세부 사항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.